여러분의 고민을 아주 병신같은 접근법으로 병신같이 해결해주는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 고민흥신소 시간입니다. 본격 병신력 증강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서 준비한 야심찬 기획 고민흥신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병신들의 마음은 병신이 합니다. 의사님들이 그렇죠. 우리 같은 인여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절대 모르죠. 의사 나리들이 우리 같은 병신의 아픔을 이해하겠습니까? 판검사 영감들이 우리의 삽질을 어떻게 알아주겠습니까? 병신은 오직 병신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네. 병신력 돋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갖고 기가 막힌 처방! 기가 막힌 처방! 허드슨도 나오지 않는 명확한 진단으로 깔끔하게 자신을 병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본격 청취자한테 야 이 병신 새끼 하는 그럼요. 그러군요. 병신력의 올가무를 걸어 그렇죠. 네, 우리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이상 어떤 위로도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죠.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준 이상 나는 병신이다. 인증을 한 거고 셀프 인증을 그렇죠. 하신 거고 예. 자 이를 위해서 딴지 라디오 최고의 권위자 그렇죠. 모셨습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병신은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다고 믿는 병선설 연구자 빡가릉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라이는 또라이를 알아보고 네. 사이코패스는 사이코패스를 알아보고 네. 개새끼는 개새끼를 알아보고 병신은 병신을 알아봅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생 20년 살면서 네. 드디어 저의 절친을 알아보고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병선설의 연구자 빡가릉 인사드리겠습니다. 헬로 자 다음으로 우리 다 병신이라는 얘기잖아. 네, 그렇죠. 자 다음으로 병신도 연애는 할 수 있다. 후천적으로 후천적인 노력으로 얼마든지 병신도 연애가 가능하다고 추천하는 병신 연애 전문가 거의 없다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신들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연애를 할 수 있다. 집신도 짝이 있고 병신도 짝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병신 연애 전문가 거의 없답니다. 네. 아 제가 일찍이 자위면 오나리에서 태어나가지고 아 자위면 오나리. 네. 스페인에 있는 지브랄탈타. 해협에 있는 아이구야 내 건데 이거 약간 어디서 많이 본 포맷인데 아, 네. 예. 한번 예, 빡가는 따라해봤어요. 네? 거기서 싱크 오나홀 대학에서 네? 박사학위 취득했고요. 아 제가 쓴 저서로는 연애를 해본 병신과 안 해본 병신을 구분하는 자본놈. 자본놈. 그는 당신에게 꼴리지 않았다.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아 그리고 예. 여기 보충하자면 저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니 아니요 자지도 멋지군 만지면 커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씨발 아, 제가 타이밍 놓쳤어. 그게 아니라 아까 했어요.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이 아, 그 정도는. 아, 타이밍 놓쳤다고. 어디서 뺏겨와. 아 나 이 자본놈 이거 존나 그래. 존나 아 이거 회심의 한 방이었는데 아 별로 안 터지네 이거. 했어요? 나는 이제 요즘은 이제 못 잡은 놈이다. 얼마나 됐죠? 예, 뭐 오래됐어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뭐 모든 병신은 다 보다듬어줘야 한다. 보다듬어줘야 한다. 병신 포용론자 박세롬이 양도 나와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병신이었다. 없는 병신력까지 끄집어내 미적으로 승화시킨다. 미미 미자로 끝나는 말은 병신미 그리고 세롬이. 병신. 야, 애가 물이 올랐어요 이제. 본인 쓰신 건가요? 병신 미약자 박세롬이 아, 예, 인사 예, 올립니다. 신과 거의 쌍벽 이루는 미약자시죠. 이번에 사연들이 꽤 많이 왔는데 네. 특별. 제일 먼저 보내주신 분. 네. 제일 먼저 사연을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네. 목소리가 읽으시죠. 좋은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정신과 치료 중이라는 걸 먼저 숙지하시고 아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3년 정도 사귀고 헤어진 여자친구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초반에 사귈 때는 별로 일이 없었습니다. 사건은 사귄 지 2년이 넘고 3년 초반 정도에서 발생한 듯 합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장거리 연애 중이었죠. 장거리 주말에만 연애. 만나는 그런 좋은 사이였습니다. 주말 연인이었군요. 네, 직장이 서로 멀었거든요. 늘 그렇듯 금요일 저녁 여친을 마중 나가서 여친을 차로 픽업해와서 좋아하는 된장국에 계란 후라이 등등 해서 저녁을 제가 직접 차려주고 야 씨발 맨날 된장국이야. 영화 한 편 다운받은 거 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잠자리 들어서 스포츠도 서로 하고 그리고 토요일은 별다른 일 없으면 근처에 산책을 가거나 영화관에 가거나 그런 데이트를 즐기고 다시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그렇게 평소와 다를 것 없이 3년 동안 매일 이렇게만 하면서 밥 먹고 된장국에 계란 후라이에서 밥 먹고 스포츠하고 영화 보고 정치 이야기도 하고 그랬더랬죠. 어느 날 여친이 묻더라고요. 오빠는 나랑 잠자리 하려고 만나? 당연하지. 만나냐고? 맨날 들이대냐고?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랬네. 의심이 나와버렸네요. 너무나
오빠가 잠자리를 밝힌다고 그러더군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냥 한 말인 건지 아닌 건지는요. 내가 뭐가 모르게 제 가슴에 큰 짐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아, 무슨 짐? 3년 동안 된장국 먹인 짐이지. 씨. 된장짐인가 된장짐? 아, 내가 죄를 졌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 무슨 죄? 근게 그래서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 또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건 뭐지? 약간의 분열이 오더라고요. 정체성의 혼란. 이건 뭐지? 아무튼 어찌하다 보니 구체적으로는 기술하지 않겠습니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의 남성성을 지우기에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내가 너무 들이대서 너무 밝혀서 성욕이 과하면 좋지 않구나. 정신과 선생님은 트라우마니까 치료를 해보자고 하시는데 전 그냥 우울증 약이나 처방해달라고. 아무튼 질문입니다. 참고로 전 올해 32살 남자입니다. 남성성,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남자의 야, 성, 그리고, 여자의 네. 성, 예. 이 두 성이 추구하는 이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극단적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극단적이신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가 이분한테는 그냥 뭐 전자 조치 같은 거 채우시면 네. 아 저는 반응 올 때마다 이분을 네. 읽으면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3년 동안 된장국만 먹였다면 이거는 10년 동안 15년 동안 만두만 먹어라 다른 게 없다. 네? 된장국 누구냐 뭐... 넌? 기가 막히게 맛있었나요? 그래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래요. 메뉴가 된장국하고 계란 후라이. 아니 너무 좀 쉽죠. 노력이 보여주지가 않습니다. 자, 뭐 가끔 이거... 알리올리도 해주고, 그렇죠. 네, 토스트도 해주고, 알리오. 뭐 가끔은 저기 뭐 홍어도 먹여주고, 아니면 나가가지고 뭐 파전 같은 거 구워서 막걸리를 먹고 그래. 이렇게 해야죠. 야, 자 일단 일단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각자 전문가 분들의 네. 원인 분석을 먼저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좋아, 그러면 박세로이 박사부터 한번 의견을 내주시죠. 네, 나랑 왜 만나? 자려고 만나지. 이런 말 안 꺼내본 여자 드물 거예요. 그만큼 공감되는 말입니다. 이건 이런 생각이 언제 드냐고요? 사연을 한번 살펴볼게요. 포인트 첫 번째. 장거리 커플이래요. 장거리 커플이라 주말에만 만난다. 뭐 장거리 커플치고는 잦게 만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커플도 주말에만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직장 있고 그러면 힘들죠. 근데 장거리 커플의 안타까움은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없는, 채우고 싶을 때 채울 수 없는 이런 부재감, 욕망. 욕망이요. 욕망. 네. 일하다 사수가 음아무시하게 지랄해드릴 때. 태용이가? 태용이가 너한테 지랄할 때? 안해요. 근데 사실 세롬이가 태용이한테 지랄하잖아요. 태용이가 날 괴롭힐 때, 회식에서 김 부장이 수치심 줄 때. 너클 굴러가? 다 눈가를 다 지칭하고 있네요. 있어요. 친구와의 만남에서 우리 오빠는 공격을 당할 때. 이거 오학기 신하의 기자. 아 신하의 기자가. 가옥 거를 들을 때. 여자. 아 왜? 아 우리 들으면 외로워지나요? 욕망 될 수 있죠. 여자는 남자친구에게 달려가 품에 안기고 싶어요. 하지만 장거리 커플은 그럴 수 없어요. 여자친구의 정서적인 부분 안 채워줬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포인트 두 번째, 데이트. 사연을 보면은 네. 데이트 관련 단어로 된장, 집밥, 계란 후라이, 동네, 산책, 집, 스포츠. 한 끼, 예. 굉장히 오디너리한 그런 공간이죠. 그렇죠. 아, 오디너리? 잘한다, 영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전방 1km를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거 사연 보낸 남자분이 쓴 건데도 이런 게 바로 팍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매번 데이트가 정적이고 지겨운 거죠. 하는 건 스포츠밖에 없다. 재미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애를 왜 하겠어요? 처음 본 여자가 이상형이라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왜겠어요? 새롭고 떨리고 이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연애도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적이다. 이게 굉장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씀하신. 그리고 하얀 나비님께서 여자친구로부터 오빠 나랑 잠자리 하려고 만나지 이 소리를 듣고 그게 트라우마로 다가오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남성성을 지우는 이상한 방향으로 마음을 쓰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머릿속 깊이 지구로 치면은 멘틀 속 외액 속 내액 즈음에 바로 거기에 사실 이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여자 만난다 잠자리 스포츠. 여자 만난다 잠자리. 그러니까 고추 잠자리. 여자 만나다 이콜 잠자리 스포츠. 아 이거 아, 다 얘기, 붙여서 써놓은 거야. 쓴 거 아니야 이거? 다시 가봐. 여자 만난다부터. 예. 어쨌든 이 생각이 자기의 노력보다 큰 거죠. 그래서
이 진실을 마주하는 게 무서우니까 사실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굉장히 진지한. 네. 아, 그렇죠. 지금 가업거래서 이런 전문적인 요구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시고 오히려 이 사연 보내주신 분들은 이 답을 원하지 않노. 안수야. 안 넣는 거야. 안 넣는 거야. 어쨌든 잘 들어봤고요. 네. 네. 다음으로 빡가능님의 아 일단 여기서 확실한 것은 자기 입으로. 남성성을 지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내가 너무 들이대서 너무 밝혀서 성욕이 가하면 좋지 않구나 라는 말이 있어요. 성욕이 거의 없다님 정도가 되는 것은 팩트죠. 이 글을 봤을 때는 아, 근데 이 문장을 봤을 때는 저만큼은 아닐 거예요. 예. 남성성을 지운다는 말이 나왔던 거로 이 바라의 시점을 보면 저는 자기 스스로가 먹어요. 성욕이 많다는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답은 거세 외에는 답이 없죠. 아, 네. 그러나 아 그래서 예 커팅 마이스터에서 나온 제품 전자 루찌 같은 거 제가 안 아프게 그럼. 잘라주는 거 추천해 줄 수 있고요. 아 근데 잠깐만요. 네.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자르면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아 그거는 세포와 세포 사이 신경이 없는 부분에 예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안 아프게 내가 잘렸나 싹둑 소리 났는데 아무런 느낌을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예요. 머리카락처럼 조절 자르는 거 잘라줍니다. 아 좋다. 예. 그래서 뭐 넘어가서 네. 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면 이런 아주 욕정이 많은 사람 센서너티브한 남자 이분 아주 민감한 반응한 남자들은 대부분 다 제가 알기로 오뚜기 3분 카레예요. 네. 아. 예. 근데 이 맛이 매운맛이면 좋지 대부분 순한 맛이야. 이럴 때 문제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일찍이 12살에 첫 경험한 업다님도 어릴 때는 오뚜기 3분 카레 짜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지리적 제약을 넘어서는 데이트 방법. 잠깐만 네. 난 12살 때 오뚜기 30분 짜장이었어요. 다 풀어서 오겠다. 아 씨발 이거 잘라줘. 미안해. 자 대단하다 너희들. 네 지리적으로 올디너리한 일상적인 공간에서 1km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자분을 홍콩으로 보내드리는 방법입니다. 홍콩도 가고 인도 캘거타도 가고 달까지 보내주고 가끔은 안드로메다도 한 바퀴 돌아주는 그런 걸로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방법이 오뚜기 3분 카레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래서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이 기술을 빡가능이 알고 있는 이유가 제가 딱 3분이거든요. 3분 안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네. 있을 거야. 자, 보통의 남자 아니죠. 아닌가요? 3분의 3번이죠. 야, 이거 대단한 거야. 3세번이면 아, 3세판이구나. 지구 멸망이 내일이면 이 새끼 한 600번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예. 보통의 남자의 애를 600명 날 수 있다. 네 어쨌거나 예, 보통 남자의 쾌락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다면 1이 일반 상태 그리고 꼴려서 사정을 했다 그 10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보통 남자는 8에서 9 정도가 되면 갑자기 10으로 갑자기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짧아지는 거예요. 5하고 10까지의 거리가 너무 짧아. 그러니까 7만 돼도 갑자기 10으로 달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자를 홍콩을 못 보내드리는 거죠. 홍콩에 명품 쇼핑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홍콩과 우주까지 보내드리려면 이 지속성과 강도 강직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어떤 해법은 쾌락의 정도가 7에서 8을 계속 지속하는 방법이에요. 예, 이렇게 해야 여자도 좋고 자기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7에서 8을 계속 가죠. 계속 가는 9로 안 가게 7하고 8을 계속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래야 둘 다가 좋을 수 있어요.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놀이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멈추는 거야. 7에서 다시 또 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또 멈추는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거지. 보리 쌀. 자, 쌀하기 전에 9까지 치고 올라가다가 9가 올라간다. 그럼 쌀하고 빼. 딱 빼버리는 거야. 제가 일단 한심한데. 네. 아니 결혼하셨잖아요. 네네네. 하다 멈추면 얼마 짜증 내는지 아세요? 아 그때 네. 아, 뭐 하는 거야 하면 다시 보리 쌀 하면 오빠 뭐 하는 거야 하면 또 보리 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이 남자분이 지금 3분 짜장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러면서 쌀할 때 쏙 빼버리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이분이 해야 자기가 조르라고 얘기도 안 했고요. 네. 막 마음대로 가정을 해가지고 써버리면 어떡해. 아니 저의 합리적 추론이에요. 근데 네. 내가 얘기하지만 신은 다 각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르이신 분들 여러분 혀 있어요. 손가락 있어요. 하나
자기 거 고추 하나로만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사실 그리고 요즘엔 굉장히 구하기도 쉬워요, 장난감들도. 그럼요. 그러니까 많이 쓰면 되는 거고. 뭐 그걸 왜 참아? 야, 짜증낸다고. 하다가 손으로 하다가도 멈추면 짜증내는데. 아,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래서 3분 오뚜기 순한 맛 짜장을 20분짜리 매운 맛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돌렸을 때 3분이 되기 전에 띵 끄고 다시 또 돌리고 다시 또 돌렸다 다시 돌리고 해서 짜증을 유발시키면서 홍콩까지 보내버릴 장거리 연애 방법이다. 이래야 지리적 요건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거 두 번만 하면 정말 헤어지자 말 나와 너. 예. 그리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완전 보낼라 그러나 보다. 두 번째 방법인데 이거는 아예 데이트를 할 때 집안에서 만나지 않는 방법이야. 픽업을 했는데 픽업하고 집으로 가지 마. 이상한 아웃도어나 이상한 데만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위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또 있어요? 20년 동안 각종 동네 인근 야산, 인근 놀이터, 하천변, 학교 운동장, 네. 동네 오락실 계단 등에서 아웃도어한 데이트를 즐기면서 홍콩을 다녀오셨던 다부진 체력의 캠핑맨이야. 그럴 걸림의 대변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한강 고수부 그 고수부지가 이름 뭘로 바뀌었죠? 시민공원. 시민공원. 순찰 돕니다. 한강 시민공원 순찰 돌고요. 이 아웃도어 라이프는 제가 좀 몇 개 말씀드릴게요. 네. 보아하니까 그럴 걸림 지금 머리 쪽에서 뭐 쥐어 짜내는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게요. 네. 이게 이제 그 카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의 카페가 있어요. 아,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아는구나. 고동넷. 그렇죠. 네. 아니야. 무슨 소란넷 아니라고. 정말 그 이 스팟이 있습니다. 스팟. 아무튼 스팟이 있어요. 네. 한강 다리 위에서 일반 도로에서 한강 다리를 올라가는 고가로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 가다 보면 중간에 차를 세울 수 있도록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전국 아 맞아요. 아 그래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차도 없잖아. 아무튼 차 있어요. 카 씨발 새로마 야 너 적당해. 네. 아무튼 카렌스를 즐기시는 분들이 이 스팟에서 굉장히 많이 즐기시는데 준비물이 있어요. 아 준비물 야전에 필요한 건 제가 생각 하나 있어요. 컵라면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컵라면을 왜? 컵라면을 끓여서 뒤쪽 창문에 올려놓으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서 창문을 다 가려줍니다. 굳이 이걸 남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필수 준비물이라고 할 수 있죠. 컵라면을 모르다니요. 컵라면을 왜 모르지? 그러니까 컵라면을 그런 거 할 때만 쓰지 말고. 저 차 없어요. 아 그렇구나. 미안해. 아무튼 이런 스팟이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이 왜냐하면 요즘에 또 사람마다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요. 잘못 예전에 그 어떤 티코에서 떡치다가 걸린 티코였나 마티즈였나 그 교사분 계셨었죠. 그런 짝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좋은 데가 그 국립묘지. 그 흑석도 가면 국립묘지 있잖아요. 네, 거기 그 이렇게 뒷문으로 넘어서 들어가면 아 재수없으면 총 맞을 수 있어요. 아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짜릿합니다. 총 맞을 가능성. 그럼요. 그래요. 내가 쏘냐? 내가 먼저 맞냐? 이런 싸움이잖아요. 네. 굉장히 그리고 왜 심리학 용어 중에 흔들리는 다리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강렬한 성적 매력을 느끼는 곳은 발밑이 불안정해야 돼요. 흔들려야 된다. 그래서 고백을 할 때도 흔들 다리 위에서 고백을 하면 실제 고백 확률이 한 20% 정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손에 대고 흔들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내가 여기서 떨어져 죽을 수 있다. 네. 이런 느낌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저 아는 언니가 제일 좀 짜릿했던 장소가 본인이라고 하세요 그냥. 저 아는 언니가 자기가 제일 짜릿했던 장소가 관람차. 관람차 네. 도는 거 한 바퀴? 네.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길대요. 5분 정도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운전했었어요 옛날에. 알바. 한 바퀴 더 태워달래요? 소주에 취하신 남녀 중년분들이 한번또 돌고 오시더라고요. 방코하고 계셨나 보네. 얼굴에 붉게 가지고 내려오신 다음에 한번더 태워달라. 그래서 태워줬죠 뭐. 태워줘야죠. 아무도 없었는데. 그리고 남자분들 왜 항상 자기 차 썬테는 되게 진하게 돼 있다고 걱정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말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실제로 진하게 했거든. 아니 근데 다 내가 보기에는 안 친해. 근데 박세롬이야 수위 지켜요. 아 죄송해요 잘라주세요. 너무 이거 오픈시키지 마요. 너무 더 이상했어. 그래요. 제가 들어본 사람들 저희 아는 형분이 자기가 제일 짜릿했던 데는
고속도로 뒷좌석에 네. 고속버스 뒷자리였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 고속버스 뒷자리에서. 그러니까 고속버스가 이제 심야에 사람이 많이 안 타잖아요. 맞죠. 그럼 그 뒷자리에서 그 영화에도 있죠. 왜? 맛있는 섹스 그리고 사랑인가? 네. 그 영화 보면은 고속버스 뒷자리에서 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 거기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하려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 체인은 몇 가지로 한정되겠네요. 아, 그렇죠. 사실 이게 업다님의 경험인데. 그렇죠. 뭔 소리야. 한 여친도 안 했기 때문에 네. 아, 방송에서 네.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했네요. 아닙니다. 박세롬이 형까지.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두 분의 아닌 얘기 잘 들어봤고요. 자, 거의 업다님의 원인 분석 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앞에 두 분 말씀 좋았고요. 네. 아니죠. 앞에 한 분 말씀만 좋았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과연 이 여자분의 불만이 과연 섹스가 너무 많아서 불만인가. 제가 뭐 여자를 많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느꼈던 건 여성의 언어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여자들끼리 쉽겠지. 근데 저도 뭐 극장 같은 데 가서 남자 새끼들 딱 보면 이 새끼가 옆에 앉아있는 여자랑 어디까지 갔는지 진도 나간 사이인지 딱 사이즈 나와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남자는 표정, 몸짓, 말하는 거 보면 얘가 무슨 꿍꿍인지 딱 나오거든요. 근데 여자는 안 그래요. 특히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런 여자들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특히 이제 30대 초반이신 것 같은데 저보다 한 3, 4살 어리신 것 같은데 이런 세대들은 여성 이성과의 접촉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시잖아요. 뭐 나는 좀 특별한 케이스였고. 아, 그래요? 네네. 실제로 바람둥이라고 느끼는 애들 있죠. 여자 많이 후리고 다니는 애들. 대부분 잘생기고 돈 많은 것도 있지만 실제 이 여자들의 언어에 촉이 좋은 애들이 많아요. 뭘 원하는지 제깍제깍 눈치를 까고 밀당을 시작하니까 여자들이 퍽퍽 넘어오는 거죠. 어머나. 물론 우리 같은 남자들도 샤넬 매장 가서 오빠 이거 너무 이쁘다 그지? 뭐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씨발 네. 그건 분명히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지 마. 아무튼 본론으로 넘어와서 쪽지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너무 적어서 뭐 하얀나비님이 여친을 데리고 다닌 코스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그렇게 주변 1km 안에서만 놀았을까? 사실 남자도 지겨워요. 맨날 집에서 영화 보다 보면 아 이번에는 한번 극장 가서도 영화 보고 싶은 거고 여친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꽤나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네. 안 그런 사람이라면 헤어진 사람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지도 않겠죠. 자, 결론은 이겁니다. 전 여친은요 어떤 이유에서건 하얀 나비님한테 이미 실증이 난 상태였다. 그렇죠. 딱 실증 나기 좋은 기간이에요. 3년. 눈에 콩깍지 벗겨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딱 3년이거든요. 그래서 헤어지고 싶어요. 집도 멀고 매번 만나러 오기도 힘들고 피곤하고 뭐 가까운데 괜찮은 놈이 하나 나타났을 수도 있고요. 뭐 이유야 끝도 없겠지만 아무튼 여자 중에 헤어질 때 내가 너랑 헤어지는 이유는 1번 이거 3번 이거 2번 이거 이러면서 프레젠테이션 해주는 여자 없어요. 결국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어디선가 여자들한테 이런 여론조사를 했어요.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는 이유가 뭔가? 1위가 뭐였을 것 같아요, 걸림? 더 괜찮은 남자가 없어서. 그렇죠. 아~ 뭐 사랑해서, 뭐 섹스가 좋아서 이런 거 아니고요. 1위는 헤어지면 외로울 테니까. 여자들은 대부분 갈아탈 남자를 준비해놓고 지금 남자친구를 처분합니다. 네, 맞아요. 네. 뭐 물론 남친이라는 새끼가 뭐 때리고 묶고 뭐 목 조르고 뭐 채찍으로 때리고 뭐 촛농 흘리고 이러는 거랑은 이래서 헤어지는 거랑은 예외로 두고요. 네. 자, 결론을 내보자면 전 여친이 당신이 너무 들이대서 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도 나오잖아요. 안 들이대니까 왜 그러면 하면서 짜증냈다고. 그러다가 유야무야 헤어져버렸다고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전 여친은 수십 가지 이유로 이미 이분을 남친 명단에서 제외한 거죠. 근데 그 수십 가지 이유는 절대로 다 알려주지 않아요. 왜? 나쁜 년 되기 싫거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남친이 너무 들이대는 게 고민이라면 여자 측에서 해결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답이 없죠. 너무 그쵸? 안 들이대는 경우 씨발 뭐 딜도를 살 거야 바이브레이터를 살 거야 뭐 딴 남자한테 멀티를 깔 거야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여자는 그냥 하기 싫을 때 딱 거절하면 돼요. 그런데 억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냥 그걸 이유로 차버리면 되는 거고 근데 굳이 헤어졌어요. 이유는 딱 하나. 이미 들이대는 거 말고도 이 남자랑 헤어지고 싶은 이유가 존나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없다님의 말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분은 지금 하얀나비분 네, 하얀나비분은 어떤 성에 대한 집착을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싫어서 이유를 그걸로 된 거야. 여자가 핵짓구나 씨발. 그러니까 그걸 갖고선 내가 뭐 심해 화학적 거세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삽질이다. 이런 삽질이 없다. 예. 지금 이분이 그래서 화학적 거세를 했어. 그게 좆된 거예요, 그냥. 아니 난 근데 이것도 물어보고 싶다. 화학적 거세를 하는 이유가 뭐야? 다시 전 여친한테 돌아가고 싶은 거야? 아니면 새로운 여자를 만날 때 실수를 하기 싫은 거야? 아니면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원이 쌍년이다. 아, 그렇지. 어? 근데 그 쌍년을 만든 건 하얀 나비님의 태도였다. 책임도 얼마 정도 네. 있다. 있죠. 어. 많이 있죠. 된장국에 계란후라이인데 3년 동안. 어? 5대수도 아니고. 아, 그래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네. 박가능님이랑 네. 박세롬이 양의 별거 없는 원인 분석 그걸 딛고 사람 그 사람 같은 병신력을 벗어난 예. 원인 분석을 해준 아주 통찰력 있는 예. 분 업다님의 글이 우리의 격을 한껏 높여줬다. 예. 항상 이래봐야 소용없어요. 아니, 다음 차례가 또 박가능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발언하신 내용을 통으로 날려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어느 커뮤니티든 어느 방송이든 다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너처럼은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 방송의 모토이자 우리 방송이 할 수 있는 장점을 너무나 싸그리 무시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장점은 네가 다 살렸기 때문에 그래. 나는 정상인의 얘기를 한 거야. 아니면 병신 된 것 같아. 말도 해보지 없는 네. 조루 문제를 갖다 갑자기 들고 들어가지고 저 혼자 오늘 이상해 독립적으로 혼자 방송 진행한 것 같아요. 아니 거기다 대고 왜 한 번 하다 하나 둘 셋 하고 멈춰. 여자 짜증나게 쌀보리는 왜 나오냐고. 이 새끼야 쌀보리는 말 잘해야 돼요. 너 우리, 혀도 있고 손도 있는데 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해결책 제시를 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전문가를 또 모셨어요. 아까 쌀보리 말고 또 해결책인가요? 예. 아 이분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 국내 최초로 구강 사용법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흡입 기관으로서의 구강의 기능을 넘어 삽입과 흡입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구성애자 세계 최초의 오랄 해저드 그랜드슬램 달성 네. 프로게이머 사가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강의 모든 것을 탐구하고자 지구에 재림한 구성애자 사가능입니다. 먼저 제가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학적 해결책입니다.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당신의 초코 송이 초코 부분에 리프릴 크림을 도포해줍니다. 헤어졌잖아. 만날 여자친구가 없다고. 아 그럴 땐 술 먹고 3시쯤에 연락을 하는 겁니다. 너가 너만 보고 싶다 나와달라 그럼 나옵니다. 아 장거리 커플인데 네. 아, 직접 집 앞에 가는 겁니다. 가서 아, 술 아, 먹고 니네 집 앞이다. 지금 안 나오면 위창을 부시고 들어갈 거다. 경찰서다. 니네 집 앞이다. 니네 집 비밀번호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들어갈까 니가 나올까. 내가 들어갈까 니가 나올까 라는 말로 협박을 해서 불러냅니다. 리프릴 크림이라는 것은 국소 마취제로 널리 쓰이는 리도케인과 버릴로케인의 복합제이며 피부에 바름으로써 국소 표면 마취를 유도하여 주사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마취에 의한 통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국소 마취제입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물리적 왜 약을 써? 아 그리고 빵에 두 번째 물리적 방법입니다. 야 그 국소 마취겠지. 국수 마취는 뭐냐? 아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당신의 초코 송이의 초코 부분을 손으로 잘 감싸고 위아래로 업 다운 업 다운을 해서 초콜릿이 전부 녹아 없어지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이거 업다운 업다운해서 다 녹아 없어지면 거센가요? 자, 그래요. 뭐라 뭐 이 정도는 각오하셨으니까 여기 사연 보내셨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 예. 박세롬 양의 해결책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상하다. 일단. 업다님한테 네. 굉장히 그거에 반론이 많지만 한마디만 하면은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친구가 없을 때 느끼는 외로움은 괜찮아요. 근데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은 정말 참을 수가 없거든요.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아마도 남자에게서 어떠한 초기의 사귀 연애할 때의 정성을 못 보아서일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해결책은 일단 연애를 하세요.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정성을 보여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세요. 그러면 혼우순결주의자가 되잖아요. 빨리 거세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렇게 돼. 어차피 못쓰게 되는구나. 그렇게 해결책을 드립니다. 네. 그게 또 오랜 기간 걸리지 않아. 네. 아 근데 제가 아까 말한 내용하고 뭐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어쨌건 보죠.
일단 뭐 앞에 분들 다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도대체 조시 무슨 죄냐. 네. 제가 앞에서 침 튀어가면서 떠들었다시피 아, 조슨 그녀가 떠난 이유가 아니에요. 네. 물론 한 12.3% 정도 이유가 됐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아무리 많아도 그거 이상은 아닐 거예요. 네. 그 외에 더 많은 문제는 그 조슨을 달고 있는 당신한테 있다. 자, 성욕이 많은 게 좀 많은 게 뭐가 어때? 네, 당연한 거지. 뭐 성욕을 주체 못해서 뭐 바바리맨을 했나 성추행을 했나. 사귀는 여자한테 섹스하자고 좀 욕을 많이 한 것 뿐이잖아. 그렇죠. 오히려 지금 하얀나비님은 그녀와 헤어진 그 모든 원인을 그냥 만만한 고추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 없는 그걸 없애버리고 난 그냥 선 것뿐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안 설 땐 얼마나 슬플라 그래. 네. 아무튼 난 이걸 없애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도피죠. 어쨌든 인간이 문제면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죠. 아, 그렇죠. 네. 고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만난 여자가 당신 고자라고 안 만나주면 어떡해요. 뺀조 다시 붙일 수 없잖아요. 네. 자, 여자들이 정말 원하는 모습 뭐 제가 여자는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만 남성성이 깨끗하게 제거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그거 아닙니다. 여자들은 진짜로 원하는 게 수시로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지켜주는 거 좋아하는 여자 별로 없어요. 이 남자가 내가 원한다면 참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할 때는 또 시원스럽게 달려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남자를 원하는 거거든요. 요는 내가 원할 때예요.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예. 이건 제가 나중에 유료 강의를 열어서 정확하게 심오합니다. 아, 그렇죠. 성욕이 많아요. 근데 정말 내가 성욕이 좀 많아서 불편하다.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요? 예를 들어보죠. 영화 메리에게 뭔가 꼴리는 것이 있다. 이런 영화를 보면 거기 보면 남주인공이 여주인공하고 데이트하기 전에 한번 잡고 나갑니다. 이게 타당성 있는 얘기네요. 그렇죠? 한번 뿜어내고 나가요. 왜냐하면 안 뿜어내고 나가면 또 상대가 카메론 디아지잖아요. 얼마나 예쁘고 섹시해 이 여자가. 심장에 그냥 발랑발랑 막 벌렁벌렁 얼굴 뻘개지고 막 숨 제대로 못 쉬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자의 모습으로 만나기 위해서 한번 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하면 돼요. 한번 잡고 나면 이게 다시 차오를 때까지는 현자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번으로 부족해? 두 번 잡아. 세 번은 잡지 마. 세 번 잡으면 나중에 쓸 때 못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어디서 보니까 남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드럼통 3통 정도를 뽑아낸대요. 정말요? 드럼통으로 3통. 물론 중간에 증발하는 건 제외합니다. 네. 껄림은 유전 기계 굴착기가 없어졌죠? 너희 나 무시하지 마. 아니 근데 형 안 쓰는 건 사실이잖아. 아니야 무시하지 마.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옥션 같은 데 보니까 드럼통 팔더만요. 사다가 한 두 통 정도 먼저 빼버리세요. 그러면 일반 남자보다 훨씬 적게 남았어. 그럼 당연히 꼴리는 횟수 줄어들겠지. 예, 매우 영리한 방법이네요. 그렇죠. 단 한 번에 너무 많이 빼내면 눈빛이 시커매지면서 누가 봐도 그냥 딸쟁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그리고 이 잡을 때 잡을 때 그립도 있나요? 잡으실 때 예전 여자친구 생각하면서 잡지 마세요. 21세기예요, 21세기. 뭘 생각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그 이런 분들을 위로해줄 여자분들 많아요. 불교에 보면 육보시라고 있습니다. 육보시. 이런 분들 외로워하지 말라고 수많은 동양과 서양의 여자분들이 육보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분들 2D상에서 그럼요. 토렌트 같은 데로 손을 조금만 뻗어보시면 기억에 의존하면서 잡는 것보다 훨씬 낫다.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여자라고 성욕이 없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렇다면 예전에 인류는 말살당했겠죠. 다만 여자의 성욕은 남자하고 다릅니다. 이 버튼이 눌리는 게 좀 달라요. 남자는 항상 눌려있죠? 네. 한번 빼고 나면 잠시 풀리는 거고요. 왜 그 아이유 멸치 사건 때 왜 그렇게 수많은 남자 팬들이 광분을 했느냐. 멸치의 표정이 뭔지 알기 때문이에요. 난 못 봤어. 멸치의 그래요. 표정이 한번 풀린 표정이었다고. 아, 참고로 저는 아이유 팬입니다. 아이유도 성인이고 원할 때 얼마든지 섹스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아무튼 당신이 해야 될 훈련은 남성성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남성성을 마음껏 풀어놔도 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가리지를 못하는 거죠. 할까 말까 하는 순간에 매번 못 먹어도 고만 외치니까 먹지도 못하고 피박 쓰는 거죠. 자, 연애는 통박 싸움이니까 연애 좀 더 해보세요. 연애 좀 더 많이 하려면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일단 네. 조순 죄가 없다. 조시 무슨 죄냐? 그렇죠. 그렇죠. 매우 없다님의 경직되고 교양 있는 그런 발언이었죠. 누구로 날려버리고 싶네요, 진짜. 우리 방송이 아니잖아. 날려, 그럼 새끼야, 날려. 왜 이렇게 사려 있게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듬어 주냐고. 포커스는 이건 것 같아요. 어떤 뭐 그게 자신의 잘못일 수도 있고 여자가 질렸을 수도 있고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객체 간의 잘못을
왜 조수를 푸느냐. 네. 그렇죠. 아, 이게 핵심인 거고. 아, 그런데 굉장히 심하게 싸우고 난 후에 제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심하게 막 욕하고 씨발 네가 뭐 저팔 가이던지 칼던지 이러고 하다가 막판에 문을 걸어잠그고 초코송이를 보여주거나 하면은 굉장히 친해집니다. 극도로.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걸 전제했을 때 헤어졌대. 아, 그래요? 너 사연 제대로 안 읽고 왔어. 왜? 야, 지금 헤어진 사이에서 갑자기 조코송이 꺼내면 큰일 나. 감정적인 갭을 물리적인 화합이 한 방에 이 둘 사이를 확 자석처럼 끌어당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걸 봤을 때 충분히 기술을 연마해 놓는 것도 좋다. 네. 무슨 기술? 방중술. 아, 뭐 예전에 그런 네. 나 이제 뭐 이런 이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혹거리잖아. 아니 이거 제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너무 교양이 경직되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사려 깊은 방송이 아니에요. 우리 청취자들이 유해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끼리 물고 뜯고 지고 욕하면서 네. 여러분들 우리의 병신력을 옆에서 보면서 병신들 이러면서 자기 우월감을 느끼는 게 저희 방송입니다. 어디서 이상한 방송을 지금 보고 와가지고 이상한 걸 하고 있어요. 얘기하잖아. 막막합니다. 오늘 방송 그럼 7회만에. 사연이라도 제대로 입고 와야지. 너 임마 너 그냥 막 말이라고 강박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저희는 팟캐스트의 펑크 음악이에요. 어디 클래식 같은 거 하지 마요. 야, 한 명은 위로를 해줘요. 얘 이러다 진짜로 저기 뭐야 거세하면 어떡할래. 아, 이미 사연 보낸 거 자체가 이 사람 인생 막막한 겁니다. 막막한 거야. 얼마나 막막하면 막다른 골목에 썩고 있는 똥한테 야 이거 좀 들어봐 이럴 수가 있나. 아, 근데 저 한마디만 더 하고 싶어요. 제발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잔이 하지마. 그거 하지마. 제발 하지마. 그리고 새벽 2시에 헤어진 여자 집 앞에 찾아가서 혹시 잔이? 그거 절대 하지마. 근데 잔이? 여자 입장에서는 한 번만 해라. 여러 번 하지 말고 찾아오지는 말고. 아예 안 하면 좀 섭섭해. 내가 예전에 내가 저기 뭐야 여자랑 남자 양측을 다 알고 있었던 커플이 있었는데 헤어졌어요. 여자가 찼어. 근데 남자가 그동안 자기가 못해준 게 너무 미안하다면서 사실 그건 핑계였죠. 그러니까 매번 이제 여자 쪽에 좀 집안에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선물을 여자가 주로 해준 거지. 같이 살면서. 근데 그동안 못해준 게 너무 미안하다고 박스를 이만한 거 사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못해줬던 선물 다 사서 넣은 거야. 디카부터 시작해서 뭐 옷, 뭐 원피스, 모자, 뭐 가방 박스를 보냈어. 이야. 그리고 왜 그 스케치북 있잖아. 러브 액츄얼에서 나온 거. 그거. 스케치북 한 장씩 넘기는 아이고, 거. 아, 그것까지. 그거 하고 노력했다? 막 여자 집 앞에 나무에 올라갔다가 뭐 떨어지고 막 개지랄을 했어. 야, 근데 휴머니즘이네. 그건 제발 사귈 때 해. 사귈 때. 그리고 만약에 이거 못 해주고 헤어지잖아. 그럼 그거 미안하다고 해주지 마. 그거 해주는 게 더 미안한 거야. 차라리 아 진짜 할 말은 아닌데 차라리 그 돈 주고 한번 해 다른 여자랑. 이게 그 참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사람이 헤어지고 할 때는 완전히 그 감정의 극단이잖아요. 그렇죠. 친구 선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심하게 싸워가지고 내가 인연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택시를 타고 가는 애들 있어 진짜. 택시를 탄 거야. 근데 두고 내렸어. 그 순간에 풀렸대. 근데 얼마나 다행인 거야. 아, 그럼 당연하지. 두고 내렸기 때문에 풀린 거니까. 택시 기사 씨 얼마나 놀랐겠어. 뭐야 이거. 열심히 갑자기 단도 당할 뻔했네. 이 고비를 넘기는 게 사실 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고비가 지나서 헤어졌으면 그 사람을 잊어야 돼. 반성하는 거 좋아. 반성하는 거 좋은데 반성은 딱 이틀 하면 되고 까먹으면 돼요. 그래요. 사람은 뭐 좋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만나서 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시작인데 32살 완전 창청해요. 그럼요. 얼마나 지금 행복할 때야.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친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내가 들이대서 헤어지자고 한 거 아니라던데? 그럼 너 나랑 도대체 왜 헤어진 거니? 이런 것도 물어보지 마. 여자들 그거 얘기 안 해줘. 절대 안 해준단 말이야. 그래요. 맞습니다. 아우 힘들다. 아 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잘 들어봤고요. 아 근데 제가 게시판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네? 아 이제 쓸만한 사연들 들어오고 있어요. 네. 특히 우리 그 저기 뭐야 그 재즈 애호가 파니님, 네. 치즈파니님 있잖아요. 아 그분이 굉장히 좋은 사연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다음 주 또 기대해 보도록 다음 주에 기대해 보시죠.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서는 여러분의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신력 풀파워로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딴지라디오 방송국 게시판에 여러와 같은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남겨주시면 빡가능은 기대하지 마세요. 기획 늙어버린 미소년, 녹음 빡가능, 편집 박주성, 제작 딴지일보, 진행에 빡가능 거의 없다 박세롬이 그럴 거리였습니다. 너무리 편집장이 더러워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저희는 다음 주에도 계속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제발. 제발.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래, 내가 좀 병신력이 아 오늘 진지해. 아, 야 근데 다 좋은데 좀 읽고 오지 그랬어. 어 양은 많은데. 아 약간 그 나한테 삼천포로 빠지는 거를 바란단 말이야, 성취야. 알았어, 이제 빡가는 게 원하는 거 알았어. 다음 주는.